안녕하세요, 디젤 딥스입니다. 세차장에서 세차하려고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캘리포니아 LA 로스앤젤레스 한 800km 전이거든요. 여기는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 14도고요 여기는 새파란 이렇게 잔디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요즘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는 LA,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주로 시반 6도, 7도, 8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한 2도 내지 한 3도 정도로 뚝뚝 이렇게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좀 심하죠. 뭐 그래도 캐나다에 비하면 뭐 날씨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여기는. 참고로 세차비는 앞에 트럭, 그러니까 제 트랙터가 47불, 한국 돈으로 한 5만원 돈 정도 하고요. 그리고 트레일러 샤시 외관이 $36. 그리고 이번에는 샤시 안도 너무 조금 지저분해가지고 안도 물로 한번 이렇게 인사이드도 한번 싹 세척을 해달라 했거든요. 인사이드가 32불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US 113.50, 113달러 50센트. 미국 와가지고 세차장이나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블루비컨이라 하는 이게 여기 있죠, 간판 블루비컨. 이게 미국 세차장 체인점인데 이것도 어지간한 트럭스탑 옆에마다 하나씩 다 있거든요. 미국 전역에 한 200, 한 20, 30개 정도 있는 것 같더만은 올 때마다 차들이 이렇게 많이 밀려가지고 줄을 쭉쭉 서 있네요. 지금 내 차 뒤에도 차들이 계속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얘들이 나름대로 뭐 세차를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좀 야무지게 잘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자주 이용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시즌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 차다 보니까 세차를 좀 자주 해줘야 됩니다. 캐나다 올라가면은 그 도로에 세설 작업한다고 염분을 이렇게 소금을 많이 뿌려놓기 때문에 차가 말라도 보면은 그 소금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그런 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뭐 쇠하고 소금은 상극이다 보니까 자주 조금씩 이렇게 씻겨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참고로 트랙터, 그러니까 트럭은 새 부담으로 다 이렇게 세척하고 관리를 다 하는 거고요. 트레일러, 그러니까 샤시 씻고 하는 건 회사에서 나중에 페이아웃을 따로 다 해줍니다. 메시지가 하나 왔네요. 오다 상 약속 시간이 변경됐다고 메시지가 오네. 이런 식으로 요게 e로그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전자로그 시스템인데 요즘은 여기다가 이렇게 뭐 전자로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요걸 가지고 회사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걸 위성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위성으로 다 메시지를 주고, 요거는 현재 로그북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오는 메시지는 여기에 메시지 박스 있죠. 그 메시지를 누르면 회사에서 오다 넘버하고 상차 지시, 그러니까 뭐 그 픽업 넘버, 픽업 시간, 픽업 종류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여기에 요걸 꼼꼼하게 잘 읽고 그렇게 회사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회사하고 주로 뭐 통화를
회사 주로 통화하는 게 뭐야? 디스패치라고 있습니다. 디스패치가 한국 같으면은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은 일단은 뭐 배차 계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배차 디스패치가 총 한 4명 있습니다. 루트 그러니까 코스별로 자기 담당하는 차들이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먼저 뭐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보고 회사하고 이렇게 뭐야 메시지를 쫙 이렇게 받아보고 조금 뭐 메시지가 좀 이상하거나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회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뭐 그 디스패치하고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고 그러는데 주로 뭐 메시지만 받고 메시지 오다만 쭉쭉쭉쭉 읽어보면은 뭐 에러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메시지에는 이제 오다 넘버, 오다 넘버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내한테 요번 코스에서 어디에서 싣고 어디로 하차해주는 거는 오다 넘버는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넘버고요. 이제 오다 넘버하고 픽업 넘버, 픽업 넘버는 현지에 가서 내가 실을 물건에 대한 그 이제 상차 넘버죠. 그 픽업 넘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다 제출하는 또 로그북이 로그시시 따로 있습니다. 트립 자켓이라 하는 게 있는데 매번 한번 상차를 하고 하차를 할 때마다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쭉쭉 보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일은 그 PC 마일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C 마일러 이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그 북미 지역에 대한 마일 그러니까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밴쿠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그 루트로 인해 가지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를 이렇게 딱딱 찍어 넣으면은 맨 마일이다 하는 그 마일이 나옵니다. 그 마일리지 그걸 PC 마일러라 그럽니다. Hello. You want both? Yeah, and then my truck inside also. Both in the inside? Yeah. Alright. Alright, I'll let you know when I head in a bit. Thank you. 이제 앞차가 세차가 거의 끝나가니까 여기 이제 매니저가 와가지고 뭐뭐 할 거냐고 물어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러가고 추엘라 버스하고 인사이드까지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끊어졌는데 그 PC 마일러라고 상차지에서부터 하차지까지 딱딱 이렇게 출발지 목적지만 딱딱 찍어 넣으면은 맨 마일이다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코스 그러니까 그 마일까지 페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중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 오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내 볼일 본다고 한 200-300km 한쪽을 가가지고 다시 온다 그러는 것 같으면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페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전자로그 요거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루에 75km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퍼스널 유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75km 내에서는 이렇게 뭐 장거리를 트럭을 이렇게 장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잠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행 볼 일도 보는 거고 개인적으로 뭐 일단 뭐 그 어떤 뭐 부식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걸 갖다 하루에 75km까지는 시간을 줍니다. 이제 그때는 반드시 트럭하고 트레일러를 갖다 분리시킨 상태 그러니까 앞에 트럭만 끌고 다녀야 됩니다.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 개인적으로 볼 일 보러 다니면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걸 이제 착 넣고 나면은 그거는 운행 시간하고 별도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미국은 하루에 11시간 운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1시간 외에 75km 그거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거는 거리로 갖고 딱딱 이렇게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디를 개인적으로 볼일 보러 가는데 여기다가 내 트레일러를 갖다 잘라놓고 75km니까 37.5km까지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와야 되니까. 갔다가 되돌아와 내 트레일러 있는 데까지 오는 거리가 75km까지 돼야 되니까.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75km나 이렇게 편도로 움직여 버리면은 가기는 갔는데 오지는 못하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이제 앞차가 서서히 빠지네요. 이제 제 차가 들어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